300개에 달하는 섬을 품은 나라 스코틀랜드. 그곳에서 제게 지리학자를 꿈꾸게 했던 영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조물주의 세상인 것 마냥 신비로운 그곳에서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강인하고 위트 넘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낭만적인 가을을 만나는 마지막 여정은 위스키의 고향에서 시작하는데요. 생명의 물인데요. 거친 대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과 오랜 인류의 유산이 남아있는 땅. 보리와 물, 바람과 세월로 빚어진다는 위스키의 진한 향기를 찾아 그곳으로 떠납니다.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품은 스코틀랜드. 이 땅에 대자연이 잉태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물이라 불리는 위스키인데요. 이 땅의 자연과 역사를 품고 있는 위스키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 오늘의 여정은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성지로 불리는 스페이사이드에서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동부 지역에 위치한 스페이사이드. 이곳은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는 곳입니다. 보리 수확을 마친 들녘. 스코틀랜드의 전형적인 가을 농촌 풍경입니다. 서해안성 기후로 1년 내내 습하고 북쪽에 위치해 기온이 낮은 편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주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지금 보리밭인데요. 다 수확하고 지금 남은 건데 여기 보리밭이 떨어져 있네요. 이곳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지역은 기후가 서늘해서 쌀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대신 보리를 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죽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이곳의 특산물인 위스키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스키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물입니다. 이 지역에 스페이강이 흐르는데요. 100여 개에 달하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류소 중 절반이 이 강 주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스키의 젖줄이라 할 수 있죠. 이 지역 속담에 위스키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좋은 위스키, 그리고 더러운 위스키. 그러니까 나쁜 위스키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스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인 강물입니다. 황금의 삼각지, 혹은 스코틀랜드의 정원으로 불리는 스페이사이드. 이곳은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맑은 물 등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자 주요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싱글몰트 위스키란 증류소 한 곳에서 100% 보리를 원료로 생산된 원액을 숙성시킨 위스키를 뜻하죠. Hear the waves caress the shoreline as the island carries on. What a beautiful place! Wonderful! Yeah! Lovely to see you! Welcome to McAllen! Very fresh air! Very fresh air! Highland cow! 스페이사이드에 밀집되어 있는 위스키 증류소 중 한 곳을 찾았는데요.
19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스페이사이드의 다른 증류소들과 마찬가지로 보리를 주 원료로 하여 위스키를 만드는데요. 첫 과정은 식혜나 맥주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리를 발화시켜 맥아, 즉 엿기름으로 만든 다음 녹말을 당으로 바꾸는 당화 과정과 당을 알코올로 바꾸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 워시라는 발효액이 만들어집니다. And this is the first place that we're going to see alcohol being made. And in about 48 hours, we're going to have about 8% alcohol by volume. We call this wash, and it's just like a strong beer. And this is prior to taking it through to distill and then make a spirit from the wash. 맥주와 비슷한 발효액인 워시는 이곳 구리로 만든 단식 증류기에서 증류되는데요. 1차에서 22도, 2차에서 72도까지 알코올 도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증류 과정을 거친 고농도의 알코올 원액인 스피릿을 숙성시키면 바로 위스키가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입니다. 통은 위스키의 색과 향, 또 맛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는 스페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쉐리 와인을 18개월 동안 담았던 오크통을 사용한답니다. Works incredibly well because we are going to get some of these fantastic sherry flavors and also the wood is going to contribute to the wonderful natural color as well. 이제 위스키 원액을 오크통에 넣고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사람의 손을 거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Okay. Can I? Yeah. Well. Here. Yeah. One more. That's it. 스트레스 해소로 그만인데요. Good job. Good job. Well done. 담당 직원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겠다는데요. Once the cask is full, I'll lift it up and there's still some comes out. Right, hands. Go. 위스키 원액이 제 손으로 쏟아집니다. 아, 생명의 물인데요. 평생 잊기 힘든 맛입니다. How was that? It's great. Finest one-day-old whisky, new make, being cast for the first time. The next time it will see day of light will be in about 10, 12 years.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에요. Charlie, you want to try again? Try again? 이분의 장난이었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스키 원액을 담은 오크통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60년에서 65년까지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리와 물, 바람과 세월이 빚어낸다는 위스키.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pressive job. Very impressed with what she did. And I said, that's the first woman we've had in here doing this, as far back as I can certainly remember. Yeah, I did her job.